와우. 안녕하십니까? 황현철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과 가장 어울리는 챔피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5연속 K-우승의 일본 기록 보유자죠. 전 WBC 슈퍼라이트급 세계 챔피언 하마다 쓰요시의 하이라이트와 쇼킹한 세계 타이틀 획득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WBC 플라이급 챔피언 고바야시 고지가 1차 방어전에서 타이틀을 빼앗긴 후로 2년 동안 일본은 와타나베 지로가 홀로 세계 챔피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1986년 3월 와타나베마저 힐베르토 로만에게 타이틀을 빼앗기면서 일본 복싱은 4년 4개월 만에 다시 무관으로 전락합니다. 그 사이 세계도전은 7연패에 빠졌고 위기의 일본 복싱계의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1986년 7월 카리스마 넘치는 하드펀쳐 하마다 쓰요시가 WBC 슈퍼라이트급 챔피언에 오르면서 단숨에 일본 복싱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일본 복싱은 1967년 웰터급 동양 챔피언 무사시 나카노가 수립한 12연속 KO승이 연속 KO 기록이었는데 이 기록을 하마다가 17년 만에 깨뜨리고 15연속 KO승까지 기록을 이어갔어요. 이후로 일본에서는 2007년에 와타나베 아키노리, 2018년에는 세계 챔피언이었던 히가 다이고가 각각 동률의 15연속 KO승을 거뒀지만 신기록 수립에는 실패하고 하마다의 기록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다 쓰요시는 1960년 오키나와에서 출생했습니다. 오키나와 수산고등학교 3학년인 1978년에 인터하이 패더급에서 우승했고 아마추어 전적은 43전 37승, 28KO승 6패를 남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로 상경해서 명문 테이켄짐에 입관하고 79년 5월 가케가와에게 2회 KO승으로 프로에 데뷔합니다. 3전째 이마이 후자오에게 4라운드 판정패 이후 연속 KO 행진을 시작했는데 81년 7월에 데오라바고를 9회 TKO로 꺾으면서 8연속 KO승을 거뒀지만 왼쪽 주먹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합니다. 이후 같은 부위에 4번이나 골절상을 반복하면서 2년 동안 활동을 중단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죠. 그리고 2년 만인 1983년 8월 맥스 보이 토요곤을 KO시키고 성공적으로 복귀합니다. 이후로 15연속 KO승, 일본 신기록을 세우면서 열도를 열광시키고 승승장구합니다. 일본 챔피언과 동양 챔피언을 거쳐서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게 되는데 세계 타이틀 도전 경기를 보시기 전에 하마다 쓰요시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잠시 감상해 보시죠. 이 경기는 맥스보이 토요곤과 2년 만에 복귀전입니다. 사우스포의 갈색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하마다 쯔요시고요. 맥스보이 토요곤은 국내에도 여러 차례 왔던 선수죠. 네 번에 걸쳐서 왼손 수술을 했는데 자 저렇게 다운을 빼앗으면서 주먹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기뻤다는 하마다입니다. 이렇게 복귀전을 KO로 장식하면서 9연속 KO승을 이어가고 다시 KO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필리핀의 로미 큐나난을 상대로 12연속 KO승에 도전하고 있는 하마다예요. 힘이 장사고 펀치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보디블로우로 큐나난을 무너뜨리면서 일본 연속 KO, 12연속 KO의 동률을 이루는 하마다고요. 다음 상대는 클라우드 노엘, 전 WBA 라이트급 챔피언입니다.
아. 자, 전 세계 챔피언을 멋지게 다운시킨 하마다고요. 비록 전성기를 지난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챔피언을 지낸 클라우드 노엘을 상대로 일본 그 신기록 13연속 KO승을 거뒀다는 것이 저 당시만 해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마다가 확실한 세계 챔피언 후보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타이틀에 도전을 하죠. 도모나리 히카루를 저렇게 7라운드에서 KO시키면서 일본 챔피언에 오르고 14연속 KO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혼다 회장과 기쁨을 나누는 하마다고요. 이제 15연속 KO승의 상대는 다우통 추아타나예요. 국내에도 여러 차례 왔었고 오대현 선수에게는 KO로 이기기도 했었죠. 지금 하마다 선수의 그 경기 영상을 보면 스피드가 빠르지는 않지만 상대를 맞추는 타이밍이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15연속 KO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양 타이틀에 도전을 하죠. 빨간색 트렁크가 챔피언 종종 파킹입니다. 90년대에도 한국에 숱하게 왔던 선수였고 그렇게 4라운드에 다운을 뺏으면서 16연속 KO까지 이어지는 듯 했지만 터프한 종종 파킹을 쓰러뜨리지는 못하고 결국 판정까지 경기가 오게 되죠. 펀치의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그 펀치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하마다 쓰요시고 이렇게 동양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저 당시에 일본 복싱은 동양 챔피언 오르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때였어요. 첫 방어전은 고향인 오키나와에서 스와르노 페리코를 맞아서 갖게 되는데요. 자, 좋은 타이밍이죠. 이렇게 KO승을 거두고 이제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마다 쓰요시의 세계 타이틀 도전 경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경기는 일본의 고코기강 국기관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국기가 스모기 때문에 스모 아레나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180cm 장신의 챔피언입니다. 37승 중에 35KO승 엄청난 KO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일본 팬들의 절대적인 성원을 받으면서 하마다 쓰요시가 소개가 됐습니다. 레네 아레돈도는 로니 스미스를 KO시키고 새롭게 챔피언이 돼서 이번이 1차 방어전이고요. 이 부심은 해리 깁스, 굉장히 낯익은 인물이죠. 스티브 크로손 씨가 주심을 맡았고요. 자, 레네 아레돈도 챔피언의 옆에 그 티셔츠를 입고 서 있는 사람은 전 WBC 슈퍼패더급 챔피언 리카르도 아레돈도입니다. 레네 아레돈도의 형이에요.
리카르도 아레돈도도 일본에 와서 누마다 요시아키를 KO시키고 세계 챔피언이 됐었고 다섯 번의 방어 중 무려 세 번의 방어를 일본에서 했습니다. 뭐 아폴로 요시오라든지 가시와바 모리또 이런 선수들에게 승리했지만 결국 그 시바다 구니아키에게 타이틀을 넘겨주면서 일본에서 챔피언이 되고 또 뺏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동생인 네네 아레돈도도 일본에서 첫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요. 자, 시작하자마자 하마다가 그 레프트를 안면에 적중을 시켰어요. 자,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해 나가는 하마다 쓰요시입니다. 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효과적으로 챔피언을 히트시키고 있는 도전자인데요. 아, 지금은 아레돈도의 글러브가 매트에 닿았는데 주심이 이것을 보지 못했고요. 180cm의 장신이고 긴 공격, 스트레이트나 그 길게 치는 펀치에 능한 챔피언을 맞아서 하마다 도전자가 계속적으로 접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장 내에는 상당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죠. 하마다가 경기 초반부터 임팩트 있는 공격으로 챔피언을 제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레프트 좋았어요. 아레돈도 챔피언은 아직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마다의 기습 공격을 여러 차례 받고 지금 정상 컨디션은 아닌 상태로 1라운드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아레돈도는 이런 공세를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하마다의 압박이 아주 좋습니다. 자, 안면과 복부를 적절하게 히트시키는 도전자인데요. 아무래도 근거리에서의 타격전이 능하지 않은 아레돈도로서는 계속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고 있어요. 오! 자, 자, 라이트로 시작된 하마다의 공세가 계속적인 연타를 히트시키고 결국 아레돈도를 누여버렸습니다. 아, 기가 막힌 타이틀 획득 장면이네요. 아, 링줄에 기대고 서 있는 하마다 쓰요시 정말 일본 복싱의 슈퍼스타로 나고 있습니다. 자, 저곳 그 국기관은 스모 경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지금은 세단장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좌석을 그 완비를 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룻바닥 같은 그 의자에 저렇게 방석을 놓고 앉았었죠. 지금 관중들이 기쁨의 표현을 저 방석을 던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타이틀 획득 장면이었어요. 현역 시절에는 복서에게 눈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상대 선수의 분석을 위한 복싱 비디오 외에는 TV조차 보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다고 전해집니다. 술, 담배는 일절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하지 않는다고 하죠. 복싱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실함으로 일본 팬들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았어요.
은퇴 후에는 니혼 TV와 와우와우에서 30년 넘게 현재까지 복싱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KKN 프로모션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하마다가 던지는 펀치를 대부분 다 적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됐는데요. 라이트 레프트에 이어서 라이트 레프트를 계속적으로 안면에 히트시켜서 결국 순간적으로 아레돈도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라이트가 결정타였죠. 여기서 레프트, 또 라이트, 다시 라이트, 레프트, 또 라이트까지 모두 다 클린히트로 연결한 하마다 쓰요시예요. 자, 장신의 하드펀치 아레돈도를 1라운드 3분 9초 만에 하마다 쓰요시가 저렇게 KO시키면서 일본 프로복싱의 무관시대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냉철하고 무자비해 보이던 저런 그 선수 시절과는 다르게 은퇴 후에는 푸근한 아저씨 같은 인상, 그리고 또 그만한 처신으로 지금까지도 인기가 참 많습니다. 레네 아레돈도와의 리매치에서 승리했다면 국내 미남복서 이상호 선수와 세계 타이틀 방어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리매치에서 타이틀을 뺏기면서 이상호 선수와의 경기가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당시 아레돈도 2차전 때는 이상호 선수와 김규철 회장께서 직접 일본에 가서 그 경기를 관전했고 또 타이틀 매치 날짜도 받아놓은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상호 선수도 전성기였는데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恐ろしい試合だと思いますね。それからもう一つ考えたの